네, 이렇게 마지막 테스트하고 다시 씻어서 말려놨던 지금 물을 닦고 있고요. 말려놨던 패드고요. 오늘은 이제 발등, 발가락 사이랑 발가락 구부렸다 폈다 했던 데는 좀 안 될 것 같고, 발등, 종아리 안쪽, 바깥쪽, 그리고 무릎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릎도, 그리고 허벅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저걸 잘라서 좀 더 세분해서 붙이고, 손 수술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손목 위하고 손등하고 붙여서 테스트를. 예, 당연히 샤워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고, 문제는 입욕인데, 뭐 탕속에, 여기 탕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또 한 10분, 15분 정도 테스트를, 20분 가능하면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패드를 자르다 보니까 좀 작은 조각이 남아서 그림을 한두 군데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손은 손등,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전박 앞에 뒤에, 그리고 발등, 종아리 위측, 내측, 무릎, 허벅지 이렇게 붙였는데요. 무릎은 붙인 건 이 이제 30도 정도 굴곡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대로 붙였고, 지금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제 잘 좀 잘 못 씻어서 끝에 부분 마진에 보면 약간 털이 낀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 여기 그 전박 발등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 마진에 애매하게 이게 지금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이 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총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이제 입욕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10분 지났는데요. 다른 데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디갔냐?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여기 보면 아까 때 시작할 때 잉크가 여기 끝에까지 있던 부위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작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대각선으로 붙인 건데, 그 잉크에 살짝 노출됐던 부위, 거기는 이제 물이 이제 약간 번졌습니다. 약간. 11분, 10분, 11분 막 넘어가는 그 시간인데요. 어쨌든, 요 마진만, 이 마진의 길이, 두께, 뭐 1cm, 1cm, 2cm, 2cm 확보되면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일단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20분 경과했습니다. 발등은 뭐 움직이는 부위가 없으니까 멀쩡하고, 여기도 뭐 움직이는 부위가 없으니까 멀쩡하고, 여기도 멀쩡하고, 무릎은 여기는 이제 짱짱하게 조이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 살짝 요만큼 떨어지죠. 무릎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니까 요만큼 지금 떨어진 거예요. 아직 뭐 여기까지 치고 위에도 이제 살짝 들어갔다, 무릎을 무속에서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니까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도 멀쩡합니다. 떨어진 데 전혀 없고 움직이는 데가 없으니까. 손등, 이것도 뭐 주름 잡히는 데는 피한 위치니까 그죠? 멀쩡하고, 여기도 멀쩡하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일부가 이제 피부가 살짝 노출됐던 요 부위만큼 이제 조금씩 물이 스며드는 거죠. 이만큼이 이제 물이 번진 거고요. 계속 지금 20분까지 했는데도 뭘 이제 주름 많이 잡히고 그런 데는 지금 보면 이제 물속에 와서 무릎을 제 여기 땅이 작아서 폈다 구부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위 끝에가 아래 끝에가 좀 약간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서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괜찮습니다. 테스트 지금 20분 지났는데요. 20분 조금 더 지났는데요. 39분까지만 입욕 테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뜨거운 물 좀 끄고 물 식어서 뜨거운 물. 예, 이제 32분 정도 지났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그대로의 발등. 이제 어제 이제 발가락 사이에 붙였을 때는 틀려죠. 자꾸 움직이는 데는 어쨌든 떨어지니까 그 테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벗겨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이게 지워지죠. 근데 안 지워지고 잘 있었네요. 자, 여기도 이거는 이제 떨어지면서 물이 들어간 거예요. 닦으면서 할까요? 테스트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밑에는 이렇게 닦고 예, 요거도 됐어. 잘 있네요. 일단은 지워지고 이제 밖에도 뒷눈을 닦아내고 예, 잘 있고 물 다음은 지워지고 무릎 아까 아래 살짝 떨어졌었죠? 위에도 떨어졌었고 살짝. 그리고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게 왜 이제 아까도 이렇게 남 10분 동안 입욕에 있으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무릎은 뭐 구부렸다 폈다 하더라도 주름이 이렇게 심한 부위는 아닌데,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붙을 때 무릎을 30도로 굽혀서 붙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딱 굽혀서. 근데 제가 이 탕이 좀 작다 보니까, 욕조가 작다 보니까, 목욕탕 하는 데서는 이렇게 90도 굽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당겨지는 듯한, 뭐, 인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이 새지 않았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제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무릎이 90도로, 여기 탕이 작거든요. 90도로, 있을 자세였으면 제가 아예 붙을 때 처음에 무릎을 90도로 한 상태에서 이걸 붙였다면 여기가 당겨지는 힘이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안 가해졌을 텐데, 그러면 좀, 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중간에는 이제 압착력이 더, 무릎을 구부릴수록 압박력이 더 강해지니까, 볼까요? 중간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걸로 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을 이제 저희 욕조에서는 무릎을 제가 90도 구부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구부릴 수밖에 없는 탕의 크기이기 때문에 누워서는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도 같이 여기를 담그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반신욕 앉아서 무릎을 펴서는 이걸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등은 괜찮습니다. 손등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잡고 뜯을게요. 예, 괜찮아서 물에 담그면, 담궈서 이렇게 비비면 금방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세워서 찍어야겠다. 아이고. 자, 이쪽 아까도 여기 들어갔던 부위죠?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마진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간당간당 했던데 부위 그 부위는 살짝 번져서 여기까지 번졌어요. 이쪽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상에 이제 오류가 좀 있었던 부위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부인데, 여부인 20분 전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좀 전에 이거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쳐가지고 이게 살짝 떨어졌어요, 이렇게. 통으로. 그래서 조금 물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30분에서 제가 나오려고 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치면서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요것도, 이 부위도 실질적으로는 테스트에 30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부위를 해봤는데, 작은 문제점도 있었고, 대부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데, 또, 하나, 한 군데 더 나왔네요. 조심스럽게. 왜냐면 제가 지금, 예, 여긴 조심스럽게 여기 한 군데 남았죠?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아서 겉에 물 살짝 닦아보고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떼면서도 물이 흘렸네요. 그래서 예, 여기도 괜찮습니다. 충분한 상층이 팬으로부터 마진까지 충분한 공간, 뭐 1cm가 될지, 2cm가 될지, 3cm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를. 그것까지 한건 아니니까.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발가락 사이, 손가락 사이, 뭐 발가락, 손가락 구부려 그러는 데가 아닌 이상은 10분, 20분 이용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붙일 때, 내가 어느 정도 살살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이 실리콘 패드가 이게 너무 이게 쫙 늘어진 상태로 붙이지만 않는다 그러면 좀 유용하게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도 샤워도 하고 뭐도 할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재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이 지금 다 뗐는데요. 지금 조각만 뗐는데 너무 작게 잘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한번더 마진을 더 두고 그리고 구부렸다 뺐다 하는 자세를 조금 더 바꿔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뭐지? 시카 클리닉 시카 케어와 같은 이 의료용 흉터 제거, 흉터를 최소화하게 하는 이런 치료 재료가 환자들이 수술 직후에 방수 목적, 즉 샤워나 입용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예, 저는 강사입니다. 오늘 시카 클리닉, 시카 케어 그 계열의 그 뭐야 실리콘으로 흉터를 최소화하는 치료 재료제 그거에 대한 이제 거의 마지막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필요하면 한두 번더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약간 취약할 수도 있는 무릎 양쪽에 오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셔서 손목에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반신욕할 때는 사실은 무릎을 쫙 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처럼 욕조가 자궁에 오는 무릎이 거의 90도로 이렇게 꺾어져야 이렇게 꺾어져야 이제 누울 수가 있고 앉으면 무릎을 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힘을 살짝 무릎을 뺀다고 하면 이제 30도 정도 무릎이 구부러지면 이제 아 이거는 힘이 빠진 상태구나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테스트를 할때 무릎을 3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이 패드를 붙였거든요. 이렇게 패드를 붙였는데 오늘 한쪽은 한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도 붙여보고 한쪽은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붙여봐서 30도 구부린 데는 가능하면 90도를 안 구부리고 그리고 90도 구부려서 패드를 붙인 곳은 이제 물속에서도 90도도 구부려서 생활해보고 지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목은 그냥 예전에 했던 테스트. 여기 이쪽이 지난 테스트에서 다안 덮여가지고 물이 찔끔 샜던 흘러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한 30초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이랑, 근데 확실하게 이 마진에서부터 좀 여유가 있어야, 이 마진에서 좀 여유가 있어야 끝에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물이 안 셀 것 같기는 해요. 한 2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cm 정도, 여기서도 한 2cm 정도는 여유가 있으면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뭘로 붙일까요? 뭘로 붙일까? 30도 구부린 상태에서 붙일게요. 이게 패드를 늘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눌러서, 밀려서가 아니라 눌려서 이렇게 싹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30도 구부린 상태에서 붙였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완전히 직각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무릎이 충분히 늘어난 상태에서 여기서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붙여보고 말리가노로 저러볼 때 좋고요. 예. 어떤 때는 어느새 플레이도 안 돼?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잠시만요. 야구한테도 재밌긴 한데, 예. 아, 오늘은 태파레이 타자들이 홈플레이도 받는 게 정말 멀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90도 붙인 상태에서 약간 쏙 들어왔습니다. 퇴어 붙였고요. 위에도 이건 짰네. 아이고, 위에 거 또 짰네. 여기는 또 잘랐는데. 이렇게 시끄럽네요. 예, 여기도 이제 늘린 상태에서 붙였습니다. 늘린 상태에서 붙였고요. 약간 여기도 좀 불안하네요. 여기 마진에서 얼마 안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접촉력이 좋아서. 잠시만요. 손을 또 이걸 놓고, 핸드폰을 놓고 붙여야 돼서. 네, 됐습니다. 지금 보면 끝에서부터 이 흉터라고 표시를 한 이 부분도 마진이 한 1cm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여기도 1cm 있어요. 이건 좀 넓고요. 여기는 한 2cm 되고, 여기도 1cm, 여기는 1cm가 좀 안 되네요. 네. 여기는 한 2cm, 1.5cm, 2cm, 1.5cm, 여기는 1cm밖에 안, 1cm도 안 되고, 1.5cm, 한 1.5cm 정도 되는데, 사실 마진이 좀 더 넓으면, 테스트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지, 사실은. 근데, 뭐, 이거 재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 자르다 보니까,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테스트를 결과로 지금 저의 임상 경험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테스트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발을 제가 30도 구부린 상태에서 이걸 붙였잖아요. 그래서 왼발은 이 왼다리는 이 자세, 오른발 다리는 90도를 구부린 상태에서 붙였잖아요. 그래서 오른다리는 요 모양 정도로 해갖고, 물이 차면 그때부터 테스트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손이 여기 차면 그 상태를 입술을 시켜서 테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제 물이 가득 차가지고요. 이제 제가 누우면 이제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좌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근데 제가
좀 누워야, 이제 힘들어서 누워야 될 것 같아서, 눕더라도 이쪽은 거의 뭐 30도, 40도 그 정도만 굴곡되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쭉 구부러져서, 90도 정도 구부러져서, 제로 누워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좌우 차이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꺼졌네요. 지금은 13분 지났는데요. 이쪽은 가고 저기 보니 이렇게 살짝 펴지게, 완전히 안 펴지고 살짝 구부러지게, 이쪽은 90도 구부린 상태도 붙였으니까 90도 구부러지게 지금 버티면서 하고 있는데, 아 힘들겠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머지 시간은 약간 더 이쪽은 더 구부러지고 이쪽은 그냥 원래대로 90도 구부리는 걸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편하게 테스트 했을 때 손을 그냥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몸도 안 좋고 해서 이게 조금 수온을 조금 뜨겁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보시면 번졌죠. 여기도 좀 번지고 여기도 안에서 좀 번지는 것 같죠. 여기 살짝 떨어지고 번지고 살짝. 근데 이게 스며들지는 않거든요. 엊그제 테스트해서 이런 게 없었는데, 한번 이따가 한번. 지금 시간은 25분 정도 지난 상태고요. 25분 지난 상태고, 26분. 보니까, 예. 네. 응? 물이 들어간 건 아닌데, 안에 습기가 있죠, 지금. 이것도 딱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안에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죠? 기가 있고 잉크가 번졌죠. 그래서 물은 안 돼요.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예, 땀을 간과했습니다. 땀을. 이게 지금 잠시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잡고 할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예, 여기도, 예, 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땀을 간 거였어, 땀을. 그쵸. 암만 해도 반신욕을 하고 하면은 이런 뜨거운 물로 해야 될 텐데, 어제는 조금 그렇지는 미지근하긴 했는데, 오늘 좀 뜨거운 물로 했더니, 이 땀이 올라오면서, 몸도 안 좋고 이 땀이 올라오면서, 이 안에 습기가 찼습니다. 자. 그러면 샤워할 때는 사실은 아무 그런 뭐 땀이라든가 활동하는 거에 샤워할 때의 움직임 그런 걸로 저게 떨어지는 그런 영향은 받지는 않았는데, 입욕에서 아까도 10분 15분 지날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20분 지나고 어제 테스트에서도 그럼 그랬던 게 아닐까. 왜냐면 20분까지는 괜찮았던 것과 30분까지는 괜찮았던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땀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고 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